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기도 천일본문제 140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에서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의 입에 맞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변식지는 또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과 같은 감로수와 같기를 바라는 시감로수 진원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그 법요지 490페이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륜관진원과 음식이 입에 꼭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두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회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륜관진원인데요. 일자 수륜 관지는 옴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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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밝히겠나이다. 일자 수륜관지는요,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면서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밝히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불교의 생명은요, 언어와 문자를 기억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요, 마음을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송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불교가 송장 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읽고 쓰고 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다음은 이제 음식이 입에 꼭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즉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게 하는 유해진언인데요. 유해진은 나무 사만다 못다 남옴밤나 사만다 못다 남옴밤 나무 사만다 못다 남옴밤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 깨우쳐 반드시 밝히겠나이다. 유해진언은요,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반드시 밝히겠다는 그런 각오를 세우는 것인데요. 화엄경에 보면은요, 보재 수화에 초성 정각하시고 탄활 기재 기재라 일체 중생이 계율의 지혜 덕상이연만은 이 분별망상 이 불능 증득이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만유를 다 둘러보시면서 감탄하면서 이르시기를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의 덕상이 있지만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용수보살이 지은 중론의 팔불설에서는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생멸, 부상단, 부이리, 불해가라.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또 항상 하지도 끊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런 공사상의 열반락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지요.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일시적인 행복이고 하나는 또 영원한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때 누가 도움을 주면 그것은 일시적 행복인 것이지요. 그러나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기술을 연마해서 평생 살아가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오게 된다면 이것은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 역시요, 순간순간 어떤 기도 연불이나
또 절등을 하면서 얻는 행복은 순간적인 행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을 버리고 구경의 락을 얻는 방법에 이런 지혜만 깨친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불교의 목표이자 이상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노라라고 하고 다짐하고 각고를 세우면서 노력하는 것인데,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르침인 공사상인 중도의 독, 이것을 이루어서 영원한 행복 누리시길 기원드리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40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